네, 뭐예요, 여러분? 혹시 커피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 가을 하면 커피, 커피 하면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을이 되면은 더 커피를 좀 이렇게 즐겨 마시고 아침이 되면 또 이렇게 커피를 항상 마시면서 아침을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알고 마시면 훨씬 더 맛있게 그리고 커피의 풍미를 조금 더 이렇게 즐기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커피를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가 아시아 국가에서 2위를 할 정도로 이 커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커피를 하루에 한세 잔에서 다섯 잔 정도 꾸준하게 마셔주면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방암을 예방하고요, 대장암을 예방하고, 그리고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을 12% 정도 감소시켜 준다고 해요. 그리고 커피에 들어있는 이 항산화 물질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관상동맥을 예방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심장병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 기능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커피가 간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거 모르셨죠? 네, 그렇습니다. 당분을 빼고요. 그리고 크림이 들어가지 않은 블랙 커피.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셨을 때에는 간 기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일단은 단백질의 일종인 조눌린 생산을 분비를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간 손상을 막아주고요, 간 기능을 예방시켜 주고, 그리고 B형 간염, C형 간염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애터미 아라비카 블랙 커피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브라질의 원두와 콜롬비아 원두를 블렌딩 에서 만들어 놓은 커피가 바로 아라비카 블랙 커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브라질은 커피 생산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콜롬비아는 커피 생산 3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콜롬비아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이 브라질의 원두와 그리고 콜롬비아의 원두를 블렌딩해 놓은 최고급 아라비카 블랙 커피이거든요. 근데 원두는 두 가지예요. 아라비카 원두 그리고 로부스타 원두 두 가지인데요. 아라비카 원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최고급 원두입니다. 그런데 모양이 일단은 둥글고 납작하고요. 안에 선이 곡선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단맛, 신맛, 감칠맛이 아주 특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향이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고산지대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조금 어렵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롭스타 원두인데요. 이 롭스타 원두는 생긴 것이 둥그랗고요. 선이 이제 직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맛이 강하고 향이 또 약해요. 그리고 평지에서 경작을 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을 이루고 있는데요. 애터미의 그 아라비카 블랙 커피는 원두 분말 13%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커피를 드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커피를 맛있게 먹었는데 밑에 뭔가 잔여물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걸 먹어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것은 원두 분말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그냥 다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블랙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호에 따라서 믹스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달달한 맛에 이제 중독이 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애터미는 믹스커피도 있는데요. 역시 믹스커피도 100%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커피나무의 귀족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아라비카 커피는요, 블루마운틴, 그리고 케냐 더블A, 그리고 자메이카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커피 원두인데요. 이 커피의 그100% 원두를 만들어서 가지고서 만들었고요. 거기에 카제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연 카제인이 들어가 있어요. 천연 카제인이 뭐냐면 우유예요. 그러니까 우유를 이루고 있는 주요 성분은 세 가지인데요. 유당, 유단백질, 유지방이에요. 여기서 유지방을 제거한 것을 무지방 우유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유당까지 제거한 유단백질을 우리는 카제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천연 카제인은 불용성인데 반해서 이 수용성이 카제인 나트륨은 수용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식품 첨가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천연 카제인도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이 천연 카제인이 크림의 원료로 많이 사용이 되고 지금 현재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시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림 커피, 믹스 커피 조금 건강에 뭐 살이 찐다든지 다이어트에 조금 위험 요소가 있어서 불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애터미 아라비카 커피는 천연 카제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염려 안 하시고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커피 드실 때 몇 번 저어서 드세요? 보통 한 세네 번 적고 드시죠? 지금부터는요. 이후부터는 30번을 저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드셔보세요. 몇 번이요? 네, 30번을 저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이전에 마셨던 커피하고 완전 새로운 커피의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30번을 한 방향으로 그윽하게 아주 천천히 차분하게 저어서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 커피가 이렇게 바디가 부드러웠나? 그리고 이렇게 감미로웠나? 아주 로맨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커피의 풍미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는 커피를 몇 번 저어 드신다고요? 네, 30번 저어서 드시면 아주 맛있는 애터미 커피의 맛을 즐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